공공체육시설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오전 시간임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민간체육시설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영과 골프, 클라이밍을 포함한 총 30개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배우고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위에서부터 밑에 지하에 그냥 수영장까지 해가지고 쫙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취미와 성격에 맞춰서 선택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이용객 수는 한 해 평균 무려 6만 명 수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민영화하는 계획이 또다시 나오면서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영화 논의는 개관 이후 19년 동안 이어졌는데 지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내놓은 뒤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시설로 이렇게 많은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있다는 게 저희 이 지역 주민에서 가장 큰 혜택인데 이게 민영화된다는 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일인 것 같아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이들 시설이 민영화 이후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에 민영화 조치된 안양시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 시설 매입자가 해당 시설을 의료시설이나 예식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과거 공공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했던 평촌 올림픽 스포츠센터입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들은 모두 사라진 모습입니다. 현재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경우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양질의 체육 강사로 채워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나 생활 형평상 체육 활동에서 소외된 계층도 활발히 이용하는 게 장점. 때문에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들 이용자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우려도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체육시설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 시설 확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원할 때 와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가나 시에서 그런 재반시설들을 제공하는 거가 어떤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인간답게 사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하지만 성남시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역시 매각 대상에 올라 있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위축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